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 장을 마쳤고요. 예, 오늘 장은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예, 우선 지수를 보면 S&P, 다우, 나스닥 다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다 플러스로 끝났고, 지금 퓨처는 오늘 또 올라서 그런지, 지수만 봤을 때, 예, 올라서 그런지 지금 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고, 내일 장은 또 내일 돼봐야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장외로 조금 올랐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 어닝은 괜찮게 나왔는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 수가 조금 떨어지게 나와서 장외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 11% 이상 장외로 빠졌고, 그게 FNGU도 장외로 한4% 이상 빠지게 만드는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 보면 오늘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다 빠졌습니다. SSPK 좀 빠졌고, 오늘 뭐 시클리컬, 뭐 경기 민감주, 순환주, 다우 대형주, 뱅크주, 파이낸셜 섹터, 에너지 섹터 뭐 그런 쪽으로 실적 잘 나온 애들, 뭐 그런 애들 위주로 올랐으니까, 원트는 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국은 조금 올랐고, 코인 오늘 떨어졌고, 뭐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 US Labor Secretary가 이제 gig workers as employees, 그러니까 계약직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직원, 정식 직원으로 클래스파이를 해야 된다는 걸뭐 서포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얘기를 했고, 이 영향으로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도어대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고, 우버가 그나마 조금 덜 빠졌고 6% 빠졌는데, 리프트나 도어대시 같은 경우엔 10% 이상 빠진 것 같고요. 특히 리프트가 우버에서도 맞대응을 했고 도어대시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팔러시를 발전시켜서 이제 인디펜던트 워커를 계약직을 임프루브를 해야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카운터펀치를 날렸고, 도어대시 쪽에서는 대셔라고 그러는데, 계약직 하시는 분들,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때나 아니면 방식으로 돈 버는 거,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더 밸류를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날렸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옛날에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UK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주가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이후로 오늘 한6% 빠졌고, 대부분 다뭐 빨간색입니다. 이노비즈 조금 빠졌고, 항공주 거의 요즘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조금 올랐고, 루미나는 조금 올랐고, 페이세이프도 조금 뭐 오르면서 끝났고,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벨로다인도 거의 제자리 걸음, 뱅크주들은 오늘 다 웬만하면 다 올랐고, BNKU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올랐고, 리저널 뱅크 ETF에도 올랐고, 오픈도 많이 빠졌고, 코스트코, 타겟, 클로락스 뭐 이런 애들 조금 올랐고, 베로도 조금 올랐고, 푸보 많이 빠졌고, 줌도 많이 빠졌고, PNG도 조금 올랐고, 이런 애들, 컨슈머 스테이플스 뭐 시클리컬 그런 애들 좀 올랐고, 팔란티아도 빠졌고, 라이엇도 빠졌고, EQOS도 빠졌고, 스냅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뭐이 정도 올랐고, 클로버는 요즘에 공매 스퀴즈 나는 거 하고 뭐 왔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빠졌고, 유너티도 오늘 좀 빠졌네요. 그래도 아직 100불대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좀 빨간색이 더 많지 않나. ACTC도 조금 빠졌고, 오늘 아멜 같은 경우에는 텔레닥 영향인 것 같고, 텔레닥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텔레닥 8.29% 빠졌고, 아멜도 그 영향으로 한6.22% 빠진 것 같고, 텔레닥 같은 경우에 매출은 거의 괜찮게 나왔는데 450밀리언 그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생각을 하면 거의 지금 1분기 어닝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준 것도 2빌리언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매출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순손실액이 예상보다 많은 한 200밀리언 달러
그 정도 보고를 했고, 자세히 뜯어보면 낭캐시 아이템이라서 솔직히 뭐 에비타 기준으로는 괜찮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멤버십, US 멤버십이 4분기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빚지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고, 뭐 그래도 멤버십 조금 빠졌어도 매출이 맞았으니까.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멤버십이 느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느니까, 올해는 뭐 2빌리언을 맞춘다 해도 내년이나 앞으로의 성장률이 예상대로 이렇게 매년 뭐 30%, 50%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텔레스 마켓의 그로스에 맞춰서 텔레스 마켓 자체가 그렇게 그로스를 할수 있을지, 그런 거를 조금 걱정하는 것 같고요. 텔레닥, 아멜 오늘 많이 빠졌고, 텔레닥 많이 빠졌고, 아멜은 어닝 발표도 안 했는데 텔레닥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고, 텔레닥 올라갈 때 아멜 안 올라갔는데 텔레닥 떨어질 때 아멜 떨어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니오도 어닝 발표했는데 장외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조금 올라가면서 끝나지 않았나. 니오 같은 경우에 거의 제자리걸음 했네요. 39.01로 장외를 했고, 지금 제가 살짝 봤는데 뭐 자세히 볼 시간 없어서, 저도 니오를 좀 가지고 있어서 봤는데, 뭐 어닝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닝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어닝은 4센트 손실 퍼시어당, 그거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기사는 에스터멧보다 나쁘다, 어떤 기사는 에스터멧보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다 빼면 한 4센트니까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주 뭐 2분기 가이던스라든지 칩 쇼리지라든지 지금 전기차 섹터 자체가 완전히 조금 가라앉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테슬라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전기차 지금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아주 잘 나올 수도 없고, 실적이 지금 칩 쇼리지도 있고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시간 두고 롱텀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니까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고, MP하고 스틸 다이내믹스, MP 조금 올랐고, 얘도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 오르면서 끝났고, 스틸 다이내믹스도 조금 오르면서 끝났고, ES 조금 빠졌고, 테슬라도 좀 빠졌고, 그 정도 아닌가 싶고요. 얘는 아침에 잡 데이터 나왔는데, 실업 급여 청구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주보다는 좋게 나왔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수치 나왔고, 뭐 그래도 마켓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 좋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고요. 괜찮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GDP도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예상치는 뭐 6.7% 에스터멧 했는데 실제로는 6.4%로 개선되었고 나왔고,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수치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요.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사는 Stock Market Will Survive Biden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았는데, 이제 어저께 프레지던트 바이든이 의회 연설하면서 뭐 프로포절 테이블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했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올랐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써놨고, 간단하게 여기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제 코퍼레이트 택스 레이트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는 어차피 컨그레스에서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된다, 지금 28%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2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코퍼레이트 택스 올리는 거. 그리고 트럼프 전에는 35%였으니까, 트럼프가 내린 거니까 그때도 스탁마켓 잘 됐다, 그리고 25%면 오케이 뭐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캐피탈 게인 택스에 대해서 썼는데요. 캐피탈 게인 택스 지금 프로포절은 메디케어 설택스까지 합쳐서 43.4%. 근데 이제 주마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뉴욕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은 스테이트 택스가 또 세니까 대부분 다
이제 레귤러 인컴으로 잡으니까 공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통과 안될 거다. Probably, 아마도 그러니까 top rate of 28 to 30%, 그러니까 28%에서 30% 정도로 올리지 않겠냐. 많이 올려봤자. 그리고 regular income tax는 이제 39.6%까지 뭐 올릴 텐데, 2.6%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taxpayer의 한 1%, 예, 일반 대중하고 상관이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뭐 시장 반응은 잘 소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링크 걸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시장마켓 뉴스 라이브 업데이트 기사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뭐다써 있고, 아마존 잘 나왔고, 트위터는 레버뉴는 잘 나왔는데, 레버뉴 가이던스가,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 수도 줄어도 예상보다 덜 나왔고, 그래서 좀 많이 가라앉았고, 11% 이상 빠졌고, 예, 스냅이나 페이스북하고 비교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S&P 500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한 84%는 에스티메이트보다 잘했고, 예, 그래서 괜찮지 않았냐. 요번 그 리포팅 시즌에 잘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Equities have climbed to new high this week. 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GDP도 6.4% first quarter 찍었고, 예, 그래서 오버럴 아웃풋이 프리 팬데믹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예,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I think what we are going to see as we've seen throughout the course of this year is a continuous story of winners versus losers. 그러니까 위너하고, 예, 루저하고, 예, 갈리는 그런, 예, 그렇게 계속 봐왔는데, 그게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러니까 시클리컬 쪽으로 더 이제 경기 회복기니까 더 시클리컬 그쪽이 더잘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계속 로테이션 될 것이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예, 좀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으면, 예, 조금 담아 보시는 것도 상황 봐서, 예, 지금 너무 높으니까 시클리컬도 솔직히 상황 봐서 좀 조금씩 이렇게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뱅크주라든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뭐 하다못해 ETF라도 예, 좀 담아 보면 괜찮지 않을까. 예, 경기 이제 회복기에는 아직도 경기 회복기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니까 이제 여기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 예, 대형주 위주로 예, 지금 장이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대형주, 시클리컬 뭐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중소형주들은 그렇게까지 좀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예, 그러지 않나 싶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간단하게 여태까지 봐왔던 종목들 주가 흐름만 보겠습니다. 예, 우선 ACTC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했다고 나오고요. 11주 평균 한 1밀리언. 예, 오늘 볼륨은 한 56만 8천 정도 찍었다고 나오고, 예, 오늘 2.34% 빠졌고, 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빠지네요, 이번 주는.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장이 괜찮았고 좀 올라왔고, 예, 어제 그제는 좀 신중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는 조금 빠졌고, 그저께는 좀 신중한 장이었고, 예, 오늘은 장 자체는 지수는 올라갔는데 중소형주들은 좀 힘을 못 써서 그런지 좀 빠졌고, 예, 좀 이런 식으로 볼륨은 뭐 없었습니다. 아직 뭐 멀지 투표 합병 투표에 관한 뭐 소식은 없고요. 예, 그냥 예, 조금 빠진 하루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은 우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한 11주 평균이 예, 13밀리언 정도 되는데, 오늘 볼륨은 43밀리언, 예, 헤비 데이였고, 오늘 아마 뉴스 나오자마자 많이 파신 것 같고, 예, 6.01% 빠졌고, 예, 여기도 똑같은 얘기 써 있습니다. 우버하고 리프트하고 도우데시가, 예, US Labor Secretary가 이제 US gig workers should be classified as employees, 이제 일반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로 우버하고 리프트하고 도우데시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쭉 빠지는 이 정도. 예, 너무 빠졌으니까 바운스 한번 했다가 쭉 빠지는 그 정도였고, 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5월 초에 어닝 발표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아직 컨펌은 안 됐습니다. 예, 다음 페이스앱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빌로우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예, 오늘 0.36% 올랐고, 예, 오늘 얘는 좀 많이 춤을 췄는데 아침에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예,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는 뭐 그런 패턴을 보여줬고, 예, 아침에는 사는 볼륨이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잠깐 날 때도 좀 사는 볼륨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어제보다 아주 조금 오르면서 끝났고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예,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헤비했다고 나오고요. 예, 이 상황에서도 볼륨이 헤비할 수가 있네요. 예, 10일치 평균 2.75 밀리언, 오늘 볼륨 5.5 밀리언 정도 찍었고, 한두배 정도, 10일치 평균에 두배 정도 볼륨이 나왔고, 텔레닭은 오늘 볼륨이 한 6배 이상 나왔습니다. 10일치 평균에. 예, 아까 영상 찍을 때 봤었는데, 6배 이상 나왔으니까 오늘 무지하게 많이 파신 거죠. 예, 여기도 똑같이 써 있고요. 예, 텔레닭이 이제 worse than expected 1분기 어닝 결과가 별로라서 예상보다 나쁘게 나와서 뭐 이렇게 아멜도 영향을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저께 장외로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쭉 빠졌고 더 빠지다가 이 정도 15불 후반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이 정도. 예, 15불대를 찍어서 저는 조금 더 샀습니다. 예, 15불대에 예, 걸어놨는데 사져가지고 예, 조금 샀고. 예, 뭐 텔레닭 예, 때문에 좀 빠진 거고, 예, 어차피 뭐 예, 텔레 헬스도 지금 마켓 자체가 이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장기로 봐야 되지 않나. 예, 뭐또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금방. 예,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어차피 한 1, 2년 있으면 또 예, 텔레스 쪽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예, 저는 조금 더 줍줍을 했습니다. 15불 때. 예, 다음 버진 갤럭틱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한 10일치 평균 13.7 밀리언. 예, 오늘 볼륨은 한10.8 밀리언. 그리고 오늘 4% 정도 빠졌고. 예, 최근에 올랐던 거 그냥 거의 다 뱉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거의 다는 아니네요. 한 월요일 날 점프를 했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약보합이었는데, 오늘, 예, 월요일 날 올랐던 거다 뱉어냈다가 약간 오르면서 그런 식으로 끝났고, 이제 얘는 전적이 몇번 있으니까, 예, 아주 쉽게 못 오르는 거 아닌가. 그 지금 어차피, 예, 지금 중소형주들이 조금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미래를 보고 사는 애들은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도 뭐 예, 5월 달에 비행 성공하고 그러면 또 이제 모멘텀 생겨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길게 보고 이제 싸면 조금씩 사고 저축한다 생각하듯이 예, 쌀때 조금 사고 계속 쌓이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실제 평균 4.5밀리언, 오늘 볼륨 한 2.3밀리언 조금 안 되게. 예, 오늘 아주 조금 올랐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했다라고 보여지고, 얘는 아침에 쭉 빠졌다가 그냥 다시 쭉 올라가지고 V자를 딱 만들었고, 예, 아침 어저께 종가보다는 조금 오르면서 끝나는 예, 거의 제자리 걸음, 3일째 제자리 걸음 하고 있지 않나. 예, 월요일 날 올라서 제자리 걸음 하는데 약간 빠지는 32불 밑으로 빠졌으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예, 뭐장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